네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콩 복귀 시간이 찾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벌써 이 소식을 들은 봄딩이는 네콩 복귀 무언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하루 어떤 일상을 겪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봄딩의 메콩 생활 첫 스타트는 에픽캐스트로 진행되고 있네요. 복귀 무언가로 돌아온 봄딩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봄딩의 메콩 목표는 70레벨인데요. 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는 복귀 무언가 전용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히얏 70레벨. 또한 봄딩은 레벨업을 위해 퀘스트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1일 1 모험 레벨도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모험 레벨을 올리면 배치도 받고 다양한 아이템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냥과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낚시를 하고 있어요. 완전 열심이네요. 이런 부분은 훗날 복귀 모험가 봄딩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던전 클리어 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에 봄딩이 던전 찾기로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던전 보상은 매주 금요일 0시에 초기화되니 여러분도 잊지 않고 던전 찾기를 꼭 참여해보세요. 참고로 던전에서 획득하는 강화 재료를 통해 아이템 강화도 잊지 말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보상과 강화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하니 폭풍 성장 효과를 받고 있는 봄딩이 복귀 모험가에서 찐 모험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네요. 다시 봄딩을 보니 낚시를 진행하고 있네요. 사실 봄딩이 모험 레벨을 위한 낚시도 있지만 낚시로 도감도 채우고 경험치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선택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강한 진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한 욕심 덕분에 금방 70레벨을 달성하고 강력해진 찐 모험가 봄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낚시를 마친 봄딩이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 아, 하우징의 즐거움을 느낀 거네요. 봄딩은 집 꾸미기 뿐만 아니라 생활형 컨텐츠까지 넓히며 축산과 재배도 진행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봄딩의 모습을 보니 메콩의 생활은 힐링과 행복 그 자체로 보여요. 오늘은 메콩 생활 풍부하게 즐기고 있는 봄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을 중요시하는 봄딩부터 파워 성장을 위해 성실하게 퀘스트 진행하는 봄딩까지 다음 메이플 라이프에서는 더욱 성장한 모험가 봄딩이 되길 바래요. 그럼 즐거운 매일 메콩 되세요. Thank you.